영등포 청소년 육성회가 2016 연말 연시를 맞아 모범 청소년과 우수 감시단원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15일 조기령 구청장과 영등포 경찰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타의 규감이 되는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 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는 우수 감시단원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지금처럼 모범 청소년으로 잘 자라나서 세계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영등포의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큰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의 영등포지구 노진환 회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청소년들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장학금과 또 표창장을 받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나라가 원하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영등포 청소년 육성회는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표창 수여, 그리고 안보 견학 등을 지원하는 봉사 단체입니다.